아버지가 물려준 모자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소녀 소피와 함께 시작합니다. 소피さん、お店閉めました。ソフィーさんも行けばいいのに。これ、しおりちゃん、楽しんできて。じゃ、行ってきますね。行くわよ。 하지만 소피가 정말로 무도회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울적한 기분을 달랠 겸 소피는 동생을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거리는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환송하는 인파로 북적거렸죠. 길을 헤매던 소피는 뻘떡대는 군인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사가시다요. 냉미나마나가 등장해서 손짓한 번으로 이 상황을 해결합니다. 온 얼굴에 잘생김을 공백 없이 묻히고 있는 냉미남과 우연찮게 동행하게 된 소피. 그런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그들을 뒤쫓기 시작하죠. 소피의 모자 가게에는 블랙 슈트를 입은 블랙 컨슈머가 하나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보냈던 황야의 마녀가 낮에 있었던 일로 소피를 질투해 저주를 걸러온 것이죠. 이팔 청춘 꽃다운 소녀를 할머니로 만들어 버리고 사라진 마녀. 한순간에 할머니가 됐지만 도무지 화낼 줄 모르는 이 소녀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모습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동안 세월의 폭풍을 맞은 무릎이 견뎌내질 못하는군요. 갈 길은 먼데 힘이 없어 걱정이던 그때